누워서 다리 열었다가 크로스로 모아볼게요. 한 발씩 앞으로 크로스하며 안쪽 허벅지 힘으로 모아주세요. 다리 꼬은 상태에서 무릎 옆으로 보내며 접었다가 다리 바꾸며 접어볼게요. 다리 구부렸다가 펼 때 허벅지 안쪽을 더욱 조이며 따라해주세요. 옆으로 누워 한 다리씩 들며 터치했다가 한 다리씩 내려볼게요. 상체는 고정하고 허벅지 안쪽 자극 느끼며 다리 올렸다가 내려주세요. 위에 다리 앞으로 세우고 다리 발끝 당겨 펄스 할게요. 허벅지 안쪽 힘으로 다리 올리며 펄스 해주세요. 반대로 누워 한 다리씩 위로 들며 터치했다가 한 다리씩 내려볼게요. 허벅지 안쪽 힘으로 다리 들었다가 내려주세요.
위에 다리 앞으로 세우고 아래 다리 발끝 당겨 펄스해 주세요. 허벅지 안쪽 힘으로 펄스해 볼게요. 네 발 기기 자세에서 무릎 안쪽으로 꼬았다가 옆으로 들어 볼게요. 엉덩이 힘으로 무릎 옆으로 열며 동작 이어가 주세요. 발끝 옆으로 길게 뻗어 위로 들어 볼게요. 서 있는 다리부터 움직이는 다리까지 엉덩이 옆쪽에 자극이 많이 느껴지실 거예요. 힙 자극 느끼며 동작 이어가 주세요. 반대쪽 할게요. 네 발 기기 자세에서 무릎 안쪽으로 꼬았다가 옆으로 들어주세요. 엉덩이 힘으로 무릎 옆으로 열며 동작 이어갈게요. 발끝 열며 길게 뻗어 위로 들어 볼게요. 힙 자극이 많이 느껴지실 거예요. 예쁜 힙 라인 생각하며 조금 더 힘내 볼게요. 수고하셨습니다.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 다음 운동에서 만나요. 운동은 역시 발레테라 핏.